어설프픈글리스주디스입니다 ESV 영어 성경 읽기, 직독직해 끊어 읽기 연습입니다. Luce 4, d a 4. Luce 4, v e r s 7 8. 루기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끊어 읽기 연습하기 전에, 직독직해 연습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는요. 어휘. 어휘는 일단 보고 가야지 됩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어휘가 대략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가야지 돼요. 이 어휘를 암기할 적에는 사실 딸딸딸딸딸딸 이거 하나하나 하나 우리나라 말로 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정도 알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직독직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7, 7절 n o w t h i s was the custom. 이제 자뭐 요정도 사실 해석 안해도 돼요. 나오는요. t h i s was the custom. 이것이 바로 관습이다. 이것이 관습이었다. 이제이것이 관습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뭐지?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관습이다. 그래서요. t h i s 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물론 이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앞 문장 전체, 요거 되게 여러 번 제가 제 영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앞 문장 전체를 지칭하거나, 뒷 문장 전체 여기서는요, 뒤에 나올 내용이 바로. 관습이다. In f o r m a r times, 옛날에는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옛날에는 이것이 바로 관습이었어요. Concerning, renaming and exchanging 보세요. 무르기 기업무르기 그리고 e x c h a n g e 르 교환. 무르고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concerning이 여기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르거나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하고 여기 세미콜론이 찍혔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this예요. 네, 이만큼이. 디스에 대한 설명. 이 디스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바로 관습이었어요. 자 어떤 관습이냐면 to confirm a transaction.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조금 단어 어렵죠. 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처리 거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을 confirm 확증하기 위해서 처리를 확증, 거래를 확 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증 또는 확정, 그러니까 확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확정하기 위해서 the one through of his hand. 한 사람이 그한 사람이 거래는 누가 하죠? 두 명이 하잖아요, 그렇죠? 두 명이 할 거예요. 거래는요. 두 명이 거래를 할 적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보세요. 두 명이 거래를 해요. 그럼 영어에서는요. 두 명이 나왔을 때그두 명을 지칭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으면 그한 명은 뭐라고 하냐면 the one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the other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앞에는 the one이라고 했고요. 뒤에는 the other 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두 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직독직기를 한번 해볼게요. The one drew off his sandal. 한 사람이 그의 sandal, sender, 을 벗어버려요. Draw off. 그러면 벗어버린 거예요. 벗어서, and gave it 그것을, 뭐가 뭘까요? sandal이겠죠. 그 sandal을 주었습니다. To the other. 다른 사람에게. 여기 to가 the one, the other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세요. The one threw off his sandal. Sandals가 아니고 보통 우리 신발 얘기할 적엔 끝에 s 붙이거든요. 근데 한 짝이에요 한 한짝. 짝. 네. sandal 한 짝을 벗었어요. And he gave it to the other. 그 신발 한 짝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 i 가 게이브가 있잖아요. 기 g 가 원래 give, 등장하는 g i 이런 모습 많이 봤어요. 목적어 v 목적어 v 그래서 v e g i v 뭐 g i 뭐 e ~~를.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요. 목적어 2가 앞에 오고요. to 목적어 1 이렇게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거, 에게, 앞에 거, 를. 그래서 요게요. to t h e o t h e r 다른 사람에게 그 샌들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관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요. And this was the manner. 이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여기에서의 this는요. 앞 문장 전체예요. 앞에 지금 내가 얘기한 이만큼 이만큼있죠 이만큼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확하기 위해 확정하기 위해서 거래를 확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냐면요. Of attesting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증명하는 타스트가 어, 증명하다거든요. 증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해석을 하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면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이걸 내가 다 알아야지 되나?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 문장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걸 제가 이해하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직독직해 하는 거잘 보세요. 방금 설명한 거잘 떠올리면서 직독직해 하는 걸 한번 보세요. this가 어떻게 의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this와 this가 얘는 뒷 문장 전체, 얘는 앞 문장 전체였었어요. 그리고요, 여기에 기부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두 사람이 거래할 때 the one, the other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Now this was the custom. 이것이 관습이었습니다. In former times, 옛날에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concerning redeeming and exchanging. 무르거나 교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to confirm a transaction 거래를 확정하기 위해서 the one drew off his sandal 한 사람이 샌들을 벗어서 and gave it to, to the other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and this was the manner of their t e s t i n g 확 증명하는 이것이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in Israel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거래를 확정하기 위해서요, 판 사람이 혹은 기업 물으는 사람에게 딴 사람한테 넘겨줄 때, 그 사람이 나 그만할게. 자, 이거 당신이 산 거야. 이렇게 하면서 확정을 할 적에 신발을 벗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습이었다는 거죠. 8, 절입니다 So, when the d e e r said to Boaz,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 이때 보아스하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그두 사람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기업 물 자가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say 다음에는요. 뭐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면 꼭 to가 붙어야 돼요. say to 보아스.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to가 꼭 붙는다는 것도 봐주세요. buy it. 그것을 사라. for yourself. 너 스스로 그걸 사. he drew o f his s a n d e r 어, 네요 그렇죠? 그 기억물을 자히는 누구예요? 기런 물을 자가 그의 샌들을 벗었습니다. 오, 보아스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다 놓고 네가 사.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자,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So when the lady said to Boaz. 그래서 기억물을 사라. 기억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Why eat for yourself? 너 스스로 그것을 사라. He threw off his sandal. 그가 그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요게요 웬은 왜 왔을까? 그죠 이게 뭐냐면요 그기업부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서 그리고 그는 샌들을 벗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제가 요거 설명을 안한것 같아요 자, 항상 웬이요 웬이라고 그래서 꼭뭐뭐할때 이렇게 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전체 7절과 8절을 그냥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쭉 이어서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와 보시고요. 할수 있다면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읽을 때요. 앞에 했었던 직독직해 내용이 머릿속으로 떠오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Now, this was the custom in former times in Israel concerning redeeming and exchanging. To confirm a transaction, the one drew off his sandal and gave it to the other. And this was the manner of our testing in Israel. So, when the Redeemer said to Boaz, Buy it for yourself, he drew off his sander. <laughs> 영화? 아, 진짜. <laughs> 그렇죠. 정말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아스가 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 단계 단계가 너무 멋지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이 리드인물과요. 더 가까운 친족이, 아, 어, 오케이. 그럼 내가 살게. 음 뭐, 루트 내가 아내로 맞이하지. 뭐, 이렇게 했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대는 거예요. 그냥 계획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또한번 느껴졌습니다. 루키 읽는 내내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계속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도 한번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까지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